하나머티리얼즈는 반도체 핵심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 일렉트로드와 포커스링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며 최고 수준의 반도체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구경의 실리콘 인고트 성장 기술과 일괄 생산 공정을 갖춘 업계의 선도 기업입니다. 일렉트로드 포커스링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웨이퍼의 회로 패턴을 양각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소모품 부품으로 소재의 특성상 단단함과 동시에 쉽게 깨지기 쉬워 길이 가공에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2022년 추가 구매를 통해 시리우스 UN 플러스, 시리우스 UL 플러스를 포함한 180여대의 화천 제품을 운용 중입니다. 화천의 제품은 자체 개발한 인덱스 테이블, 냉각 기술, 저진동 프레임 구조 등을 바탕으로 초정밀 반도체 부품 가공에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천호는 로봇, 핸드폰, 검사기 부품, 의료기 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업체에서 원하는 장비들에 대한 설계부터 검사 장비들, 저희가 가공, 조리까지 해서 완제품을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화천 장비를 금융 쪽 업체들이 많이 쓴다고 해서 UL 플러스 20K, 2만 RPM짜리들을 사용을 하게 됐어요. 3-4일씩도 돌아가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UL 플러스 20K 같은 경우 시간을 당겨줘도 생산성이 좀 좋아졌어요. 3D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저희가 알아보고 화천 장비를 드린 건데 공면을 태워줘야 되고 조도라든지 정밀도라든지 처음에 그게 안착시키고 테스트 했을 때도 잘 나오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프피디 설비 중 OLED나 LCD 기판에 용액을 노출하는 노즐을 주로 개발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즐 호출되는 부분이 거의 뭐 1-2마이크론을까지 따질 정도로 정밀도를 요하기 때문에 그 난이도에 가공됩니다. 화천 기계를 도입하게 된 계기 중 가장 큰 것은 정밀도가 높은 부품을 많이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작년부터 수술용 로봇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모든 운영이 다 서피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3축 머신링 센터는 세팅 문제도 있지만 지구 개발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건 지구 개발 같은 경우는 생산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지만 결국은 생산 시간을 줄이는 타임이 되기 때문에 노축 가공을 통해서 훨씬 더 그 생산성이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